초콜릿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을까요?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한 뒤 유럽에 돌아올 때 카카오 열매를 가지고 온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하는데요.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초콜릿이 들어온 북부 토리노에서는 매년 이맘때 초콜릿을 주인공으로 한 축제가 열립니다. 오감이 즐거운 달콤한 축제 현장으로 최기송 리포터가 안내합니다. 맛도 모양도 가지각색. 먹음직스런 초콜릿의 향연은 어린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. 영화 속에서나 보던 풍경이 토리노 도심에서 펼쳐집니다. 기계에서는 쉴 새 없이 초콜릿이 흘러나오고 초겨울 추위도 따끈한 초콜릿 차 한 잔에 스르르 녹습니다. 수공예로 만든 초콜릿이라 다른 초콜릿에 비해서 맛이나 색깔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매년 요맘때 토리노 도심을 달콤한 향기로 가득 채우는 초콜릿 축제. 12유로, 우리 돈으로 17,000원 정도를 내고 티켓을 사면 시내 유명 상점을 돌아다니며 초콜릿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에피아치 초콜라토? 16세기 카카오를 처음 들여온 토리노는 이탈리아에서 초콜릿의 본고장으로 통합니다. 이탈리아 초콜릿의 80% 이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원료를 수입해갈 정도입니다. 시 당국과 시민들이 10년 전부터 초콜릿 축제를 이어오고 있는 데는 이러한 자부심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. È la città più importante d'Italia in termini di cioccolato in quanto ha una tradizione cioccolatiera da secoli nei secoli. 올해도 초콜릿 축제에는 세계 각지에서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.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의 일상 속에 향긋한 초콜릿이 선사하는 작은 위로가 소중하기 때문일 겁니다.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YTN 월드 최기송입니다.